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.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을 비판하면서다. 이재명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 후보는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며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적었다.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.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. 한편 윤 전 총장 역시 법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 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라고 이 후보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.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. 그는 또 중앙지검이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도 대장동 특혜 개발에서 얻은 수익이 이 후보 변호사비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만 따로 떼내어 수원지검으로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작심 비판했다. 14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김 씨의 그분 발언과 관련해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.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냐.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맹비판했다.